시장의 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또 같이 해야 그때 이익을 서로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오늘 많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뭐 법이나 제도로 지원할 것보다는 결국 여기서 나온 말씀들은 국가 정책에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 한참 구조조정할 때도 사실은 임원들은 성과급이라고 5억씩 6억씩 가져갔어요. 당신들 성과는 뭐냐? 도대체 얘기해봐라. 노동자도 구조조정한 것도 외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얘기해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도 그랬잖아요. 2월 3월 돼가지고 주식 배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윤을 챙겨가는 한 3천억 정도 가져가면서 오늘가마 한 836억을 가져갔지요. 기업의 효율이라고 얘기하면 그 효율 속에는 누구를 위한 효율이냐. 잣대 때 기업을 27개 샀잖아요. 연대중고 잘 될 때. 그때 어려울 때는 잘 될 때수록 어려울 때 대비해야 된다고 기업 뭐 알만한 기업 다 사라고 했잖아. 어려우니까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중공업 재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 결합 인수로 저는 오너들에게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조선사람의 안정과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기업의 기본적 경영 전략일 텐데요.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대우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제일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율경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고용안정 약속이라는 것은 권오갑 지금 한국수회장인데 이분하고 산업은행장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대우선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장례끼리 그냥 언론상에 하는 것 자체는 노조가 볼 때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출발은 어디였냐면 2016년 그 빅3가 어려워지면서 한국 그 정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맥켄지한테 경영 컨설트를 맡깁니다. 제가 알기로 빅3 3사가 수억씩 내가지고 이제 맡겼는데요. 이 당시 맥켄지가 했대의 시사점 뭐냐면 2016년 6월이었는데 지금 글로벌 조선 경제 최저점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켄지는 2010년 최저점, 글로벌 경제 조선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5년간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5년간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계 글로벌 1, 2 업체가 이제 통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세계 글로벌 업체 점유율이 21%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공급과잉 문제 해소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슈퍼 비관체제가 되면 한국 이 조선산업의 생산 규모는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현대중공업이 슈퍼 비관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아, 현대중공업 흐름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38 합의 때 공기와 체열 수용을 플러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선 인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회사에서는 애국적 결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권오갑 사장, 현대중공업 사장을 오고 나서부터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이 일관되게 추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한국쪽 해양의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분사를 쭉 해서 글로벌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그린, 저 태양광 쪽 다 날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다 지금 분사시켰습니다. 근데 남은 게 지금 현대중공업이었는데요. 결국 원래 한국조선 해양이라는 중간인수사라는 개념도 대우선 인수를 전제로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주총을 연기하더니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냐면 대우선 인수랑 관계없이 한국의 해양을 만들겠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업원이 소유참여운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소유참여하지 않고 경영참여만 하겠다라면 일단 시장의 신뢰가 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임원 같은 경우는 뭐 1억 원, 중간관리자 5천만 원, 일반 노동자 2천만 원 정도의 우리 사주 참여를 통해서 그야말로 고용 성장 동반형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러면 성사가 된다면 노사정 소유 경영 참여가 형태가 될 것이고
예, 실패를 한다면 노정, 소유 참여 경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기초로 한 소유주 주주 한 10% 정도만 가지면 5% 정도만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잖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숙제가 초대형 조선소 통합의 득실 평가서를 제출을 하고 토론을 공론화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대우조선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소 기자재 업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중국, 일본은 어떻게 되든 뭐 같이 뭐 몸집 키우기 경쟁을 하는 간에 유럽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분석되고 마련되어야 된다. 현대가 대우를 인수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중국의 대응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가 현대를 인수하는 과정에 소유조선 특유의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형을 합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생태계, 기자재, 협력업체 고용, 지역 경제의 유지 발전이 보장되는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 2009년도에 조선소 사장님들은 뭘 보셨을까요? 조선의 수주가 반타작이다 뭐 이런 실망을 봤겠죠. 그 상황에서 뭐가 나타났느냐, 해양구조물 시장이 나타난 겁니다. 조선 쪽의 수주가 반타작이 되는데 해양구조물들이 시장에 나타나니까 덥석덥석 물었죠. 준비도 안 된 상태. 그래서 조선으로 벌어놓은 돈을 해양구조물 쪽에 엄청 많이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서 제4차 초호황일 때 2011년도에 누가 제일 재미를 봤느냐? 저는 우리나라 한국 조선 산업이 제일 재미를 봤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때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이익을 많이 남길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거고요. 국가적인 지원이 여전히 큰 기여를 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아마 조선 부분만 본다면 많은 이익을 좀 남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기술적으로 시설, 물론 시설은 뭐 우리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최근에 개비를 했으면. 최근에 제가 아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조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뭐 안정된 데로 가죠.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가면 그 미래가 없죠.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 저는 뭐 그런 변화의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다 있지만 그걸 극복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인수군의 입장에서 진압군의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쳐들어간다면 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기업문화하고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느껴보면 현대중공업의 기업문화는 다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비록 15조의 공적자금 지난 2015년부터라도 7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된 회사지만 그 나름대로의 기업문화가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만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찾고자 노력을 해야지 한꺼번에 쓸어버린다면 뭐가 남아 인수해서 뭐가 좋습니까? 진짜 대우조선해양의 잘못된 점 털어내더라도 잘된 점이 왜 유연한지 왜 LNG 캐리어를 그렇게 설계 기술, 건조 기술 개발할 수 있었는지를 봐야죠.